네, 어제 오전 광주를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돼 승객 1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이 승객들의 불편과 화를 키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광주를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었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승객 110여 명가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겁니다. 원인은 바람 영향과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 탓. 10시 반에 도착해야 할 김포발 비행기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활주로가 변경돼 평소보다 20분가량 늦었습니다. 승객 하차와 기내 청소, 탑승까지 최소 30분 이상이 필요하지만 11시 25분부터는 사전에 예정된 공군 블랙이글스의 비행으로 하늘길이 통제돼버린 겁니다. 항공사나 또는 아무나 다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항공사 이런 쪽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고지를 했습니다. 4월 5일에. 광주공항은 공공항 특성상 평소에도 지연이 잦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 항공사는 공군의 통제 시간 이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승객들에게 통제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저희가 11시 출발에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손님한테 사전에 안내가 나가진 않은 거죠.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과 자연현상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